수백억대 초호화 결혼식을 올리며 화제를 모은 톱스타 부부가 끊임없는 이혼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연애 전문 기자들도 이들이 이미 이혼한 상태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죠. 바로 중국 스타 안젤라 베이비와 황효명 부부입니다. 2015년 결혼식만 360억에 달하는 비용으로 화제를 모은 두 사람은 2017년 아들을 낳은 뒤 행복한 생활을 각종 SNS로 보여오며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이들의 모습에 부러움을 금치 못했죠. 이혼설이 불거지기 전까진 말입니다. 이 부부에게 흉흉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건 2018년 12월 황효명이 주가 조작 논란에 휘말렸을 때였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 우리 돈 약 3천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황효명은 설상가상으로 안젤라 베이비와의 이혼설과도 맞서야 했죠. 물론 당시 부부 측은 가짜 뉴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해명에도 두 사람의 이혼설과 불화설은 이듬해에도 또 터졌습니다. 2019년 7월 안젤라 베이비가 곧 이혼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소위 찌라시가 퍼진 건데요. 안젤라 베이비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지만 대중들과 언론은 믿지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황효명의 전 여친 이비아로 인해 이 부부는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는 남편 황효명이 MC를 맡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에 이비아가 이름을 올리며 시작됐습니다. 이비아는 2007년 황효명과 교제하며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으나 2010년 황효명과 안젤라 베이비와의 열애가 발각되며 파국을 맞았죠. 당시 이비아는 황효명의 휴대폰에 안젤라 베이비가 우리 관계를 확실히 해달라, 내가 바라는 건 연인이지 성관계 파트너가 아니다 라고 보낸 문자를 보고 바람을 확신하게 되면서 헤어졌다고 주장했죠. 이에 안젤라 베이비는 10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내가 황효명을 만났을 때 그는 내게 솔로라고 말했었다. 이비아가 나를 세컨드로 만들었을 때 바로 황효명에 물었고 그는 내게 이미 헤어진 사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명과 별개로 이 사건은 두 사람의 불화설에 더욱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에 홍콩의 연애 전문 기자가 두 사람이 이미 이혼을 한 상태라는 말까지 더했죠. 중국의 한 매체는 두 사람이 별거한 지 2년이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안젤라 베이비가 일을 마친 뒤 부부의 집으로 귀가했지만 밤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나오는 모습도 포착됐죠. 여기에 안젤라 베이비는 발렌타인데이에 오늘은 서양인의 명절이라고 들었는데 다행히 나는 남방인 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겨 이혼을 공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설에 휩싸일 뿐 이혼을 했다고 확신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듯 무성한 소문이 돈다는 건 두 부부 사이에 티끌만큼의 문제도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게 합니다. 무성한 소문이 더욱 커지기 전에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